안녕하세요. 봄날 가수입니다. 저희 봄날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봄날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웃기고 감동도 있고 즐거운 연극이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 작품에서 치매에 걸린 구대용이라는 노인 역할인데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의 건물에 기억을 잃어버려서 자기는 관리인으로 생각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녀인데 손녀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받아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구하라 역의 김혜라입니다. 하라라는 인물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이제 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이제 구대용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이제 성장하고 상처를 또 치유받으면서 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인가요? 네. 네. 저는 이 봄날이라는 작품에서 구석기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주승민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구대용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라가 이제 제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셔서 이제 여기에 관리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바로 마주하면서 이 앞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면서 그리고 또 하라를 아빠 혼자서 또 키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또 딸의 아픈 마음도 모르고 좀 무뚝뚝하고 좀 어떻게 이렇게 딸을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 구석이라는 인물도 이 작품을 통해서 서서히 딸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또 하나의 또 아빠의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진 1 역할을 맡고 있는 신광호입니다.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이 학교 같이 다니는 하라를 괴롭히는 역할로서 저는 돈만 많이 받으면 됩니다. 양아치. 양아치입니다. 여기도 양아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1진 2 역할을 맡은 이진주라고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1진 1과 함께 우리 이제 하라를 많이 괴롭히고 돈도 뜯으면서 제 시련을 갖다 주는 인물이고요. 또 앙사공부에도 같이 이제 나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날에서 골드미스 백수 방송작가 역할을 맡은 노차영 고아라입니다. 저는 되게 히스테리도 많고요. 할아버지랑 되게 티격태격하면서 다투지만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우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고아라 씨가 이 작품도 또 쓰신 작가 선생님이면서 이 드라마에서도 작가를 나와요. 저는 이제 양주댁이라고 할아버지를 혼자서 좋아하는 헬렐레 펠렐레 하면서 좋아하는데 다들 노래들을 너무너무 잘한다 혼자만 니나노 이러고 노래 불러가지고 재미를 조금 극중의 재미를 더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상블 요번에 역할에서 연애 조작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전 이제 중간에 조미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날에서 연애 조작단 팀장을 맡은 김찬미입니다. 구대용 할아버지가 멋진 연애를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통통 튀는 앙상블 역을 맡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래 하자 뭐 이랬는데 연습 기간도 길긴 했지만 저는 많이 빠졌어요. 연습도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연습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3년 만에 하면서 이렇게 소극장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서 맨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구나. 앞으로 지금 보름 동안 하고 있거든요. 한 올 연말까지 공연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연극뿐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우리 또 같이 이렇게 재미나게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드라마가 사실은 요즘 대사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드라마를 나 못하겠더라고. 금방금방. 근데 연극은 오랫동안 연습 기간이 있으니까 대사 외우기가 그래도 시간이 기니까 되는데 드라마는 그때그때 대본이 나와서 막 빨리 외우기가 너무너무 이제 머리가 좀 어떻게 됐나 봐요. 옛날에는 보기만 금방 외웠는데 이제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 역할이 많이 줄어들어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을 많이 하는데 아마 요즘에도 연극 공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연극 공연하다 보니까 어쨌든 젊은 사람들하고 놀다 보니까 젊은 애들하고 나도 젊어지는 것 같고 또 좀 일찍 와서 같이 밥 먹고 수다도 좀 떨고 끝나고 나면 예 광어야 안 빠지매라 이러고 놀면서 하니까 하루가 너무너무 잘 가고 즐거워요. 난 참 즐겁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10대 연극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수재 선생님 요새 이제 갈매기 연출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신구 선생님은 뭐 작품 이름을 어세션인가 그거하고 또 두 교황 그 이제 90이 가까워지는 연세에 그 많은 대사들을 하고 그래서 그 뒤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존경스럽고 아 지금도 아직은 우리가 젊구나 더 열심히 본받아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두 분 다 존경하고 또 그분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저희 위에 선생님들 참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 봄날은요 12월 14일부터 공연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12월 31일 말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대신 요새 대학로에는 월요일날은 공연은 없습니다. 저희도 월요일날 당연히 공연은 없고요. 대학로에 있는 스카이 시어터 2관에서 합니다. 예, 여러분들 따뜻한 봄날 준비하시고 봄날 많이 보러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오세요.